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팀커벨 프로젝트 황금열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뻐장 했네. 네. 성함이 그래도 김수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현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기도 연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넷 조성입니다. 네. 쭈꾸미입니다. 뭐 누구시라고요? 쭈꾸미. 쭈꾸미님이요? 이름이 참. 네. 네. 그 뒤에 분은 누구실까요? 조리삼촌. 조리삼촌이요? 순이. 순이 삼촌이요? 순이. 혹시 청미애님도 오신다는데 그분은 네, 못 왔어요. 아 그분은 지금 못 오신 거예요? 네. 그럼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그래도. 저기 그 촬영하신 분은? 아 저는 한강 대부님의 네, 총TV님 네. 그 뒤에 분은? 아 저는 멍멍이 삼촌입니다. 멍멍이 삼촌이요? 네. 네. 다 유튜브 그쪽 분들이신가요? 네. 네. 일단은 뭐 촬영은 그 하시되 이분들은 다 개인분들이라 노출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쪽은 상관하고 저희만 이렇게 촬영을 해주세요. 네, 지금 저는 녹화입니다. 실방 아니고요. 그래요? 실방은 지금 하나로만 나오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동물권에서 많이 항상 말들이 다르다고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허심탄회하게 제가 한마디만 좀 할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라이브 하는 거는 그 우리 행강 라이브인데 네네네. 저거는 그 녹화를 해서 뭐 증거로 나중에 뭐 준다 그러면 편집을 하게 되면은 네네네. 그 또 뭐 의심의 여지들이 있어서 그냥 라이브로 직접 찍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좀 라이브가 좀 제가 부담스러우거든요. 사실 여기서 라이브 많이 못하는데 그건 좀 그거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 네. 그대로 그냥 잠깐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계속 할 거고요. 안 한다 그러면 중간을 할 거예요. 뒤에 분도 괜찮을 아는데 제가 중간에 좀 제재를 가해도 될까요? 얘기가 너무 시끄러워지면 일단 저도 녹음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제가 약속대로 알린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겠습니다. 녹음 시작했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렇게 제가 동물 연대 측도 이렇게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이쪽 분부터 먼저 의견을 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동물 연대에 대한 그 진실 규명이 아니라 네네. 오늘 그 만남의 자리는 서현숙 수사님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 결단을 내리고 그러한 상황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그 연문부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러한 거를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연문부장이 그러면 해봐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규명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진실규명이지 동물권 연대에서 민들레 쉼터를 지원하는 부분은 그 차후에요. 그 문제가 끝난 다음에 동물권 연대에서 민들레 쉼터를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는 그 과정은 나중에 알림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면 되지 우선은 진실규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소장님의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진실규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제가 그 이걸 시작해야 되는 이게 자리가 마련된 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했지만 유명한 대표님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동물권 연대에 대한 뭐 진실 규명을 지금 밝히자는 자리가 아닌 게 맞고요. 이 동물권 연대 측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 이렇게 오해가 쌓인 그 불신의 원인을 알고 싶은 거지 이분들을 뭐 이렇게 진실 규명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시고 이 자리에 나왔으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동물권 연대 측에서는 지금 이쪽 분들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죠? 네, 먼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 먼저 총리를 해서 말씀해 얘기하셔야 돼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9월 18일 날 서현숙 수장님 사고 날 소리를 좀만 더 높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날 듣고 그날 여기에 이제 그 봉사자가 그 서희 소장님하고 한 10여 년 알고 있던 봉사자를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 가까이 와서 자리 여기다 놓고 편하게. 여기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나는 그냥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쫓아왔는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9월 19일 날 이제 대부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침에 여기를 왔죠. 오전에 와서 점심 때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를 제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여기 쭈꾸미님 계셨고 수장님 계셨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안 저는 안에 계셨어요. 일단 다른 분 얘기하는 대부님하고 내려오면서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동물 단체 쪽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보호소를 조금 부정적으로 좀 공격하는 느낌의 이제 그런 걸 받으셔가지고 대문 앞에서 한 5시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시흥 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후 3시쯤에 전화가 와서 거기 기자를 왜 들고 들어갔냐, 목적이 뭐냐 이런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따지셨고 그와 동시에 페이스북에 그 어떤 또 제 최희섭이라는 사람이 또 연보라가 기자를 데리고 민들레쉼터에 들어가서 경찰이 떴다 이런 글을 게시를 했고 동시에 그리고 저녁에 여기 이제 그 유튜버님 계시지만 유튜브 방송에 동물단체가 개파리단체고 여기에 기자를 데리고 왔더더라. 그게 이제 제가 그날 좋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여기는 첫날부터 허위 이게 여기에 접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허위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제가 오늘 출력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9월 22일부터 시흥 엔제룸하고 민들레쉼터를 그 후원 문제로 계속 공격을 했던 계정이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서 서현숙 소장님의 측근, 그 다음 또 측근, 측근들을 순차적으로 절도범이라든가 절도범으로 몰았죠. 여기에 민들레쉼터 9월 26일부터 여기 지금 조 모니터 있네요. 지금 조게 이렇게 촬영이 돼가지고 이 모니터 화면이 이 부계정에 전달이 되면서 통장을 여기 계신 분 정미애님이 통장을 훔쳐가고 뭐 도장을 훔쳐가고 그렇게 해서 절도범이 됐고 유품이고 약간 9월 26일부터 지금 9월 26일부터 시작이 돼. 그 전에는 시흥하고 민들레를 공격하던 계정이에요. 그런데 이 CCTV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학방 대표님하고 여기 그 내부에 이제 그 선수 소장님의 측근분들이 있었던 카톡방이 유출이 또 돼서 이 부계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개체장이 안락사를 하는 지자체에다가 아이들을 넘기려고 한다고 모함을 당하고 CCTV에 항상 유통을 훔친 사람으로 모함을 당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냐면 제가 내려온 당일부터 여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어떤 도움이 뭐 아이들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뭐하거나 되게 이상할 정도로 차단이 되고 프레임이 씌워져서 내쳐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다 뵀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키고 했던 분들이 하나하나 계속 도둑 뭐 이런 프레임이 계속 씌워지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소장님 주변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소장님이 제가 봐도 알겠지만 빈소에서 뵀을 때부터 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셨어. 이렇게. 아니, 근데 잠깐만. 네. 제가 아니, 잠깐만. 아무도. 지금 이 내용은 서 소장이 사고를 당한 이후 내용이잖아. 근데 병원에 입원한 이후 이후 내용이잖아. 네? 이후 내용에 지금 전개야. 근데 내가 그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연본부장님이 나한테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서현숙 소장님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그 사고 이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 강의 사건으로 그 강의 그 견주에 잠깐만요. 죄송한데 대표님 일단은 얘기를 다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얘기가 상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부분 맞아요. 강의 견주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이후에 벌어지는 얘기들은 이미 SNS에 다 올라와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다 알잖아. 제가 지금 중요시하는 거는 우선 서현숙 소장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는 저는 이제 1순위 이제 강의라는 그 사건이 있었죠. KBS에도 방영이 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인스타나 떠들썩하게 막 이제 앞으로 달고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강이라는 강아지의 견주 친구가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충격이 있으셨고 다시 일어나려고 이제 그 잠깐만요. 1차 충격이 강의에 대한 그리고 녹음에 대한 그분들이라는 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입수한 녹음에 의하면 서현숙 소장님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좌절을 하셨다가 그 인터뷰에 KBS 인터뷰에 내가 조금 그 겸물생심이다가 18일날 목을 내셨는데 그날 아침 9시까지 통화를 하는 분의 통화 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위탁을 맡기고 돈을 안 준 분에 대한 그 이거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게 두 가지였을 건데요. 제 생각에 네. 저도 그 이야기 그 녹음 저도 들었거든요. 네. 예. 근데 잠깐만요. 어쨌든 그 녹음 어떤 내용 들으셨어요? 그 위탁도 있었지만 몇 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 그거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아니요 소유 엄마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 여기서 말씀하세요. 네. 그 다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서현숙 님이 그 직접 이야기한 내용은 그 양산에 있는 쉼터를 한 사람 그리고 밀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서현 엄마 그리고 그 뭐라 하는 거 똥판이라는 네, 주계장. 네, 그 사람이 그 몇 년 동안 공격을 한 주체로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서현숙님은 그 서현 엄마로 추측을 안 했고요. 다른 사람으로 추측했어요. 잠깐만요. 이 녹음본이 대표님 들으신 거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까 녹음본이 있다는 그 얘기는 일단 잠깐만요. 그게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걸로 이거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깐만 이 부분만 풀 수는 없나요? 만약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녹음이에요. 서현숙 소장 지금 그 제가 이제 우선 지금 얘기를 끝까지 하면 우선 그 돌아가시기 바로 1시간 반 전에 마지막 통화 그러니까 그 통화를 그분이 하신 분의 녹음을 들었을 때는 그 145만 원이라는 병원비 중에 100만 원만 해달라는 계속 그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빈소에서 그 이제 레이 대표님이 이제 나중에 이건 다 피처리 하시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라이브를 라이브예요. 이렇게 라이브를 하시면 할 말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나올 것 같은 뭐 R이라든지 S라든지 이런 식으로 됐지 않아요? 그러면 녹음본을 풀 수가 없잖아요. 다 들어야 되는데. 그 녹음본은 차후에 목소리를 지금 지워가지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면 되죠. 하고 있는데 굳이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네, 라이브 해야 돼. 아니 라이브는 해야 되는데 지금 라이브는 실시간 나가야 되나요? 그래야 갖고 하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분이 만약에 녹음된 게 하면 그분들한테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아니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잖아. 정확하게 나오지 않잖아. 그건 뭐 진실입니까? 누가 그러더라? 누구를 상상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라이브 자체가 일단은 저기 녹화를 저 정진님 일단은 나갔다가 요 내용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 일단은 네. 일단 나가세요 대신에 그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이름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아니 거기 다 들려. 그럼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보는 분들이 알리는 걸 의미인데 누구 그거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 편집권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한강이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나와 사료 어디 보내준다 그러고 안 보내준 놈 뭐한 놈
어? 대표님, 여기는 일단 대표님의 그 마음을 알겠는데 이분들이 일단 먼저 들으셔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100% 진실만 소통할 수 있도록 증거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확인할 동안은 잠깐 찍지 말고 나가 있어. 한번 때려주세요. 내가 들어올게. 네. 저거는 편집부에 잠깐 중단해 주세요. 네. 녹화도 꺼버려요? 예. 네. 중단해 주세요.